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메밀가루와 사라시나 가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은색의 질긴 껍질을 방패 삼아 녹색 투구를 쓴 녀석이 메밀입니다.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부드러운 가루가 되며 추수 후에도 수분을 날리거나 보존해야 하는 까탈스러운 곡물입니다. 부위별 맛이 달라 고유의 블렌딩으로 특색 있는 소바 맛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체구의 메밀은 분말로 만들면서 부위별 4가지 맛의 가루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껍질을 제외한 메밀 한 알을 온전히 갈아버린 전체 분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분말에서 1번 가루라고 하는 메밀 중심부의 가루를 따로 빼낼 수 있는데요. 사라시나 가루로도 부릅니다. 2번 가루는 중심부에서 바깥쪽에 황록색을 띤 끈기가 강한 가루입니다. 소바 만들기 가장 좋은 가루로 평가됩니다. 마지막 3번 가루는 검은 껍질에 가까운 가루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밀 전체 가루 메밀 껍질을 제외한 전체의 가루를 말합니다. 1번 가루 메밀 가운데 부분에 박혀 있는 가루로 백색을 띠며 끈기가 없는 대신 단맛이 있습니다. 2번 가루 중간 부분의 가루로 노란색과 황색이 섞여 있으며 수타 소바를 만들기 가장 쉬운 가루입니다. 3번 가루 알맹이 가장 바깥쪽의 가루로 강한 메밀 향을 뿜으며 섬유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은 가루입니다. 1번 가루의 다른 이름은 사라시나 가루로 불리며 다른 부위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끈기 덕에 사라시나 가루만으로 소바를 만들 때는 장인의 제면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궁극의 소바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맛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같은 메밀가루면서 끈기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바를 만들 때 덧가루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가루는 베이커리나 수타 소바를 만들 때 수분으로 인해 반죽이나 면이 도구에 붙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밀 한 알 속에 끈기 없는 부분으로는 서로 붙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전체 부위로는 애써 면을 만드는 일이 수타 소바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밀을 부위별로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히든 가루를 남겨놨습니다. 껍질을 넣은 가루로 블렌딩해서 식당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밝은 색과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향이 강한 소바를 만들어 손님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